안녕하세요. 세운병원 척추클리닉 정형외과 전문의 김동윤 원장입니다. 거북목과 일자목은 목뼈의 정렬 상태가 좋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옆에서 봤을 때 목뼈가 일자로 반듯한 것을 일자목이라고 하고 앞으로 기울어져서 거북이 목 같이 보인다고 해서 거북목이라고 합니다. 목 디스크는 목뼈 사이에 있는 연골이 뼈 밖으로 밀려나와서 신경을 압박하는 질환의 한 종류이고요. 일자목과 거북목이 오래 있다 보면 목 디스크로 이어질 확률도 높아지게 됩니다. 눌리는 신경 부위에 따라서 목, 또 어깨, 팔꿈치 쪽이나 뒤쪽으로는 날개뼈, 겨드랑이나 팔까지 다양한 부위에서 저림과 통증이 있을 수 있고 심한 경우에는 손이나 팔에 힘이 빠진다던가 걸을 때 비틀거리면서 보행 장애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증상이 심하지 않다면 물리치료, 약물치료, 주사치료, 그부터 이제 뭐 도수치료나 체외충격파 치료 같이 증상 완화를 위한 치료와 또 관절 주변의 안정화를 위한 치료 등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치료를 했는데도 증상이 계속되거나 또 심한 통증으로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신경 증상이 점점 진행하는 경우에는 수술 고려하는 것이 맞고, 팔에 손에 힘이 빠지면서 젓가락질이 잘 안 된다던가 뭐 물건을 떨어뜨린다던가 그렇게 확연한 근력 저하 증상과 걸을 때 비틀거리는 보행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수술을 서두르는 것이 맞습니다. 잘 때는 엎드리거나 옆으로 자는 것보다는 반듯하게 누워서 자는 것이 좋고, TV, 책, 컴퓨터, 핸드폰 등을 사용할 때는 목이 너무 앞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눈높이에 맞춰서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간중간 목을 앞뒤 양옆으로 풀어주는 것이 좋고, 운전할 때는 기본적으로 목이 긴장 상태이기 때문에 신호 대기 중에는 가벼운 스트레칭을 해주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다양한 모양과 다양한 소재의 기능성 베개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바꿔 얘기하면은 누구에게나 맞는 베개, 정답인 베개는 없다는 것과 같습니다. 높이가 낮으면서 단단하지 않은 소재 중에서 여러 가지 베개를 직접 체험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 누구의 소개나 광고만으로 구입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병원 홈페이지나 댓글로 문의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